서울의 한 주택가 은행에 흉기를 들고 강도가 들이닥쳤는데 경찰이 출동한 지 5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던 남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은행. 한 남성이 상담 창구로 다가갑니다. 손님이 맡긴 돈다발을 정리하던 직원에게 갑자기 신문지로 싸놓았던 흉기를 꺼내듭니다. 그러더니 창구 위에 있던 현금 5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직원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모자를 쓴 이 남성은 얼굴은 그대로 드러낸 상태. 팔 들고 거기 앞에 그 저기 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다 비키라고 그러면 동네 사는 사람 같다고 그렇죠. 놀란 직원들이 급히 손님들을 대피시키는 사이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이 뒤에서 몰래 접근해 이 남성의 양팔을 껴안아 제압합니다. 오른손에 칼이 들고 있어서 조심해야겠다. 손님들이나 저희나 금고하는 입장이나 다치지 않고 금고하자는 입장에서 임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7살 유모 씨.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왔습니다. 한 달치 고시원비가 밀리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